이제 봄이라고요. 제일 먼저 시장에 가면 나오는 게 이게 머위나물이에요. 쌈밥도 만들고 잎으로 쌈도 싸먹고 하면 맛있어요. 저는 오늘 이거를 데쳐서 무쳐볼 거예요. 이제 삶아볼게요. 5분 정도?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처음에는 삶아서 그냥 나물같이 이렇게 무쳐먹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쌉싸름하게 맛있어요. 저는 지금 이거 한 근을 샀어요. 400g이라는데 많이 주셨네요. 이렇게 이제 막 물이 이렇게 빠지죠? 처음에는 그냥 시장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막 맛있다고 이거 한번 가지고 와서 무쳐 먹어보라고 해서 젊을 때 사서 이렇게 먹어봤어요. 좀 지나면 막 이만큼 커서 이제 이렇게 무쳐는 못 먹어요. 그렇게 작을 때 어릴 때 이렇게 사서 무쳐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러면 이제 뭐 이렇게 휘어져요. 이렇게. 이제 꺼내 볼게요. 요 뿌리가 이제 대신 조금만 이렇게 떼내세요. 그냥 괜찮아요.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헹궈 볼게요. 이 나물을 너무 많이 짜면 맛이 없어요. 그냥 이렇게 그냥 찝찝하게 얼마 안 되죠.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칼을 대면 맛이 없어요. 뭐 이 정도는 그냥 드실 수 있으니까 드시다가 도저히 안 돼? 그러면 잘라서 드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칼을 안 댈게요. 집고추장이에요. 제가 담근 집고추장. 집고추장을 한 숟가락 넣을게요. 된장도. 된장도 한 숟가락 넣을게요. 그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나물 향이 또 없어질까봐 한 반 스푼만 넣을게요. 깨가 조미료예요. 깨를 좀 으깨세요. 이게 이제 천연 조미료. 한 숟가락 넣었어요. 이제 참기름도 한 숟가락 넣을게요. 손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손맛. 나물은 비닐장갑 끼고 뭐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이런 나물 같은 거는 이렇게 손으로 주물릴 거예요. 자, 우리 애기도 먹일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고추장이 들어가야 맛있어요. 이 머위나물. 이렇게 쪼물쪼물쪼물. 이제 간이 됐나 한번 볼게요. 약간 나 그 산나물에 그 맛도 있고.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돼요. 나는 빨갛게 막 고추장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. 그러면 고추장 조금만 더 넣으시면 돼요. 머위나물 무침 완성. 은지야. 나물 맛 한번 볼래? 네. 이거는 이게 자연 그대로 봄 되면 이게 이렇게 밭 논둑에서 이게 쫙 올라와. 그 이런 거도 먹어봐야 돼. 한번 네, 먹어봐. 네, 한번 먹어봐. 쌉싸름해. 어때요? 먹을 만해요? 고소하고 맛있어요. 아, 맛있어요. 약간 쌉싸름하죠? 네. 그래도 먹을 만하죠? 이렇게 자연 그대로 막.